우리 와인학에서 이야기하는 상온이라는 거는 아우씨 와인 잘하는가 보다. 누군가에게는 맛있을 수도 있고 절대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와인아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와인 잔을 잡는 법 한번 알아볼게요. 와인은 마시는 시험 온도를 조금 아셔야 돼요. 와인 잔 잡는 법이지만은 와인 마시는 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와인은 서빙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와인은 12도 정도, 그리고 떫고 강하고 무거운 와인들은 18도 정도로 드시게 됩니다. 화이트 와인은 6도에서 12도 정도 드시게 돼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온에서 놔두고 상온에서 드신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와인학에서 이야기하는 상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 서울 도심의 어떤 집에 이런 상온이 아니에요. 서양의 대저택에 아니면 와인셀러가 보통 지하 한 2-3층, 3-4층 깊이에 있거든요. 그 깊은 지하에 깊숙한 땅굴 속의 상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 동굴의 온도예요. 동굴 가면은 온도가 1년 사시사철 항상 일정하잖아요. 깊숙한 동굴에 들어가면은 상온이라는 것은 그 서양 와인 생산시설의 깊숙한 상온을 우리 와인학에서 이야기하는 상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레드와인도 여름에 우리가 36도, 7도, 8도 올라갈 때 그때 상온, 일상생활의 상온이라는 것은 와인 음용 온도에는 너무 높아요. 아무리 떫고 강한 레드와인도 18도 정도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와인을 드실 때는 와인을 살짝 20-3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조금은 온도를 내려서 드세요. 18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시원하게 느껴져야 돼요. 와인이 시원하게 안 느껴진다는 건 온도가 높은 거예요. 인간의 체온은 36.5도잖아요. 36.5도, 18도 차이가 2배 이상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드와인을 여름에 드실 때는 살짝 칠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버블이 있거나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6도 정도로 차갑게 드세요. 단맛이 없거나 드라이 와인 같은 경우에 조금 무거운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12도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드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일단 냉장고 넣어두세요. 냉장고 넣어두면 보통 2도, 3도, 4도 냉장고가 돼 있잖아요. 그럼 드시기 전에 바로 꺼내서 드시면은 이 와인 잔 안에 따르고 천천히 드시다 보면 와인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이 와인을 뭐 병납을 불어가지고 원샷 하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저는 해봤어요. 와인을 잔에 따라서 천천히 풍미를 즐기시길 바랄게요. 요 영상 보시면은 지난 6월에 루마니아 가서 제가 상온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요 영상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와인을 여러분들이 온도를 맞춰서 마셔야 된다 그랬지만 인간의 체온은 36.5도잖아요. 이 36.5도 인간의 체온을 가지고 이 와인잔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와인이 직접적으로 여기 인간의 체온이 닿게 되겠죠. 레드와인도 아무리 떫은 강한 레드와인도 18도로 드시는 게 올바른데 36.5도가 되면은 얘가 금방 데워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실 때 올바르게 드실 때는 이 스템 부분을 밑부분을 잡는 게 맞아요. 하지만 처음 이 잔을 잡으실 때는 이게 유리기도 하고 템이 얇잖아요. 그리고 들고 있다 보면은 처음에 너무 힘을 주고 잡으면은 여기에 손에 쥐가 나기도 하거든요. 편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편하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볼 부분을 잡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와인잔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짧게 작게 이슈가 됐었는데 파티를 할 때는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 스템 부분을 잡는다는 거는 우리가 올바른 와인 시음을 하기 위해서예요. 제대로 된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인간의 체온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밑에 잡는 게 맞지만은 파티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아요. 꼬냑 같은 경우에는 마신다는 개념보다는 그 향을 즐기는 술이잖아요. 그래서 꼬냑자는 보통 이게 더 밑면이 더 넓어요. 그 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체온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이 꼬냑의 향이 더 피어나도록 만들어서 그 향을 즐기는 술이거든요. 근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잡지는 마시고 간단하게 최대한 표면적을 닿는 면적을 작게 하면 되잖아요. 보통 우리 와인 잔을 여기 3분의 1 지점 커브까지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체온이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윗부분을 잡거나 손끝으로만 이렇게 살짝 잡으세요. 꼬냑처럼 이렇게 손바닥 면 전체를 대가지고 이 온도가 올라가도록 만들지는 마시고요. 올바른 시험은 스템을 잡는 게 맞다. 하지만 파티에서 편하게
와인을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즐거운 축제 파티를 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잡는 건 뭐죠? 꼬냑을 마실 때 이렇게 향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향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하고 접촉이 많이 될수록 더 발산되거든요. 무거운 향들이 더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에서 와인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과인을 한국에서는 이 향에 많이 집착을 하세요.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유식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향에서 아로마 부케가 있다 그랬죠? 아로마에서도 여러 가지 아로마가 있고 부케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아로마 중에서도 이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블랙체리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모임 같은데 이렇게 와인 마시는 사람들 보면 다 흔들어요. 솔링을 해가지고 와인 향을 딱 맡고 아 이거는 블랙커런트 향이 참 좋다. 그러면 아우씨 와인 잘하는가 보다. 그리고 딴 사람도 입을 닫아버려요. 우리는 중도 사상 있잖아요. 중간만 가자. 그게 와인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와인을 즐길 때는 뭐 와인 테이스팅 하는 법도 또 하나 올려야겠구나. 와인을 제대로 테이스팅 할 때는 시각을 보고 향도 아로마를 맡고 부케를 맡고 부케도 단계가 있어요. 양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케들이 있고 그 다음 입안에서의 풍미를 느끼면서 떫은 맛도 봐야 되고 산미도 봐야 되고 감미도 봐야 되고 밸런스도 봐야 되고 바디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거를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와인을 테스팅하고 이 와인의 품질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요소 중에 향, 그 중에서도 아로마, 그 아로마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 없는 과일인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블랙체리 이 몇 가지 과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가 와인을 되게 잘하는 전문가인 마냥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와인 드실 때 향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향이 중요하지만 그 정확한 향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인은 향뿐만 아니라 시각도 후각도 미각도 청각도 촉각도 모든 게 이 인간의 오감 자체가 우리 와인의 풍미를 즐기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와인 안주편 할 때 와인 이야기 하잖아요. 와인 이야기 할 때 너무 세부적인 향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뭐 간혹 이제 네가티브한 향들이 나올 때는 제가 삐 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향의 중요성을 제가 최대한 절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블로그 글이나 와인을 잘 아는 사람인 척 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그 향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와인 잘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날 그 와인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가름이 나버려요. 와인은 제가 하는 전문 테이스터로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와인이 누군가에게는 맛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떫은 맛을 강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까베네 소비뇽을 좋아하실 거고 와인을 처음 즐기는 사람들은 그 까베네 소비뇽의 강한 탄닌이 입안에서 부담스러워서 이 와인이 싫어질 거고 기호도는 정답이 없어요. 기호도는 달라요. 하지만은 그 향 하나, 향 한두 개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호도가 그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다른 사람들의 와인의 기호도를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절대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맛있냐 맛없냐는 주관적인 기호도 정답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와인을 편하게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상 와인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